오늘 아침에 저는 진성준 원내수석, 김영진 환노위 간사, 이수진 원내대변인과 함께 지난 8일 폭우로 관악구 반 지하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일가족들의 너무나 슬픈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겹겹으로 겹겹으로 소외되어 제 모방위였던 그분들이 물에 갇혀 두렵게 죽음을 맞은 건 우리 사회의 취약한 구조와 안일한 대응이 빚은 희생이었습니다. 수도권에 이어 연이틀 충청권과 전북, 경북에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사망자 13명, 실종자 5명, 이재민은 1,492명으로 늘었고 시설물 피해도 컸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초 또다시 비 예보가 있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도 한층 물러진 집안 침하나 산사태, 도시 싱크홀로 추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말 다르고 행동 다른 오락가락 대응이 여전합니다. 대통령은 10일 국민 안전, 국가 무한 책임을 거론했지만 경제부총리는 전체 피해 규모 파악도 전에 호우 피해 추경이 필요치 않다며 선 긋기에 바빴습니다. 재산과 일터, 목숨까지 잃은 국민 앞에서 할 소리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례를 치르고 있는 반지하 일가족 참사에도 정부가 근본적 대책을 약속했지만 안전 관련 기준은 모호하고 법령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전국 32만 가구가 지하나 반지하에 살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평균 14만이던 공공임대 공급마저 10만 가구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강타한 기록적 폭우는 국민 삶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시금 고민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기후위기로 폭우, 산사태, 산불, 가뭄 등 재난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존 방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처럼 천배지변도 국가가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합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주거권과 재산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